측면에서 보면은 절대 아웃 궤도가 아니에요. 그쵸?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범죄란다. 범하는 문제는 이거. 앞으로 이게 이제 아웃 궤도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박주영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새 잘 눌러 때리는 법, 레깅, 그리고 제가 아이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이제 알려드릴 레슨은 똑같이 눌러 때리는 방법인데요. 이제 다른 클럽도 제가 동일하게 쳐보면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우드나 유틸 종류들도 같이 쳐보면서 비교를 해드릴 건데, 특히나 이제 이 방법은 우리가 공을 치는 데 있어서 너무 인아웃 궤도를 많이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에서 이제 밑에서 위로 퍼올리는 스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턴잭 자체가 공을 먼저 맞추고 나서 공의 앞부분을 쓸어서 가는 느낌보다는 공의 뒷부분에서부터 이제 쓸어서 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측도 많이 가기도 하고 손목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인에서 이제 지나치게 아웃으로 가면서 손이 멀어지면서 이렇게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손목도 사용이 너무 과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스윙의 형태로 가야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눌러 때려지는 임팩트가 나오냐라는 이제 레슨을 이제 갖고 왔는데,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절대 아웃인 궤도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 백스윙을 갔어요. 여기서 백스윙 이렇게 올라가면은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만들었다시피 왼쪽으로 열어주고, 클럽의 형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 살짝 뒤쪽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이제 중간에서 센터에서 살짝 앞쪽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상태로 가면서 이 클럽의 형태 자체가 포지션이 안쪽으로 가면서 낮게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자, 비교를 처음에 첫 번째 잘못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첫 번째 이 느낌은 뒤에서 이제 과도하게 퍼올리는 형태의 스윙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두 번째 스윙은 여기서 백스윙을 동일하게 가고 여기서 동일하게 갔다가 이 느낌. 여기서. 근데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게 뭐냐면 피니쉬의 형태가 좀 달라요. 팔로스루도 뿐만 아니라 피니쉬의 형태가 다른 게, 자, 다시 한번 더. 자, 첫 번째 거는 피니쉬의 형태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지금처럼 여기서. 그쵸? 이거는 잘못된 걸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방금 높아지는 형태. 여기서 그러면은 굉장히 약간 퍼올리는 형태가 많이 만들어져. 근데 지면에서 치는 데 특히나 퍼올리면 일절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럼 제거리도 안 나갈 뿐더러 임팩트 자체가 굉장히 얇게 맞거나 아니면 뒷땅이 너무 많이 나거나 라는 이제 임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치고 나서 안쪽으로 약간 베어치는 느낌으로 가주면은 훨씬 좀 공의 컨택이 좀 이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밑에서 특히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나 손목을 많이 털어서 치시는 분들은 딱 셋업을 해서 여기서 셋업을 하고 밑에 이렇게 지금처럼 클럽을 약간 사선에 지금 보면은 몇시라고 할까요? 지금 타겟 방향으로 12시라고 한다면 우리 한 10시 반 정도? 이 정도? 11시? 이 정도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리키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리켜고, 셋업을 하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가면은, 자, 뒤에서 껴서 오는데 밑에 클럽이랑 크로스가 된 상태에서 내려와요. 클럽의 형태 자체가. 보시면은. 이러면은, 퍼올리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팔로스루 자체가 굉장히 피니쉬 자체도 높게 나오는 형태가 되고, 우리가 내려올 때는, 내가 여기까지 딱 그렸을 때, 지금 이 클럽이 가리키는 포지션, 그 다음에 힙, 무릎, 어깨, 그 다음에 이 클럽의 형태가 그대로 얘랑 평행하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처럼. 얘가 일절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NG가 나버린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갔으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자세를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치고 밑으로 낮게 들어가면서 팔로우스루 자체가.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피니쉬를 했을 때 약간 내 여기 귀쪽 라인? 왼쪽에 귀쪽 라인 정도를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되거든요. 여기서 느낌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퍼올리는 형태가 말고
이 느낌이에요. 지금처럼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맞는 느낌이 되게 좀 쫀득한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약간 낫을 베어칠 때 있잖아요. 풀떼기 이렇게 잡았어. 풀을 잡았으면 우리가 낫을 들었어. 낫을 베어칠 때 우리가 이렇게 쳐요? 아니죠. 이렇게 베죠. 그쵸. 이렇게 베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들어오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한 형태로 오면서 내 양손은 내 몸이랑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치고 나서 궤도가 안쪽으로 가면서 지금처럼 팔로우스를 낮게 유지. 여기서. 이 느낌도 하시면은 백스윙 그게 굳이 크게 가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이 느낌을 딱 유지만 돼도 사실 맞는 느낌도 훨씬 좋고 지금 보면은 사실 이거는 거리의 문제보다는 컨택, 일관성, 정확도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막 세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올바른 컨택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지 좀 눌러 맞는 느낌이 드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밑에 이렇게 깔아드리면은 우리가 이거 깎아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깎아치는 형태로 들어오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아웃에서 와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동일하게 느낌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 아웃 궤도가 아니에요. 그쵸? 지금 우리가 흔히 범죄란다. 범하는 문제는 이거. 앞으로 이게 이제 아웃 궤도고 여기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내려올 때 이 모양. 지금서 이거 절대 아웃 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연 이쪽에서 스퀘어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거든요. 지금처럼 여기서. 그러면은 딱 지금 제가 50%의 힘만 가져도 쳐도 여기서 느낌에 괜찮아. 훨씬 느낌이 맞는 느낌이 훨씬 좀 눌러맞고 되게 왼쪽 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훅 나는 분들 저는 좀 미스가 일관성 있게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형님들. 왜냐면은 우리는 뭐든지 반드시 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관성 있는 구질은 한 가지 있어야 돼. 우측이 됐든 왼쪽이 됐든. 근데 저는 왼쪽으로 미스가 나는 사람이어서 내가 조금 더 공을 잘 눌러들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내려면은 지금처럼 임팩트의 느낌 이후에 팔로우스를 좀 이렇게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 낮게 포인트가 굉장히 피니쉬가 낮게 들어가야 돼. 낮게 되게 여기서 절대 높은 피니쉬를 하고 일반적인 피니쉬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낮게 지금처럼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훨씬 느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공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깎여서 우측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특히 훅 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맞았을 때 공이 반드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들어왔어. 오히려 약간 느낌에 여기서. 그래서 1절 여기서 뒤에서 멀어지면서 털어지려고 하지 말고 백스윙을 갔으면 우리가 돌고 마찬가지 여기 수평 평하게 만들어내고 피니쉬 낮게 딱 이 자세 여기서 딱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기 높이 정도 연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께서는 아까처럼 제가 말하는 눌러 때리는 방식이 좀 편하게 나오실 거예요. 이 느낌 딱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또 동일하게 뭐를 쳐보죠? 우드를 한번 쳐볼까요? 우드를 한번 쳐볼 건데 똑같아. 얘도 결과적으로 지면에서 많이 치는 애잖아요. 3번 우드거든요. 지금 동일하게 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가서 똑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딱 지금처럼 끝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임팩트 자체가 지금 제가 저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지만 사실 옆에서 봤을 때 깎아치는 느낌 들어요? 전혀 안 들죠. 지금 보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어때요? 똑같이 쳐도 지금 제가 트랙맨 옆면 측면 영상에서 봐도 전혀 막 깎아치는 느낌 안 들거든요. 이번에는 유틸리티 동일한 느낌.
자, 백스윙 가서 에러 이제 동일하게 맞춰주고 똑같이 낮게 낮게 치는 느낌 여기서. 제가 실제로 이 클럽을 한 이 정도 쳐요. 160에서 165 정도 여기서. 간혹 이제 155도 컨트롤로 하긴 하는데 여기서 느낌에 여기서 어때? 핏이 약간 되게 낮게 들어가지 않아요? 저 낮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은 이제 높아지고 피니시나 팔로스가 높아지고 밑에 깔아놓은 클럽에서 굉장히 X자로 들어오는 형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퍼올리는 형태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은 공을 절대 일절 눌러 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에 공을 치고 나서 굉장히 낮게 빠져준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주셔야지만 훨씬 눌러 때려지는 느낌도 더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클럽을 깔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도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전에도 이제 몇 개 만들었지만 항상 우리는 몸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길 따라서 간다. 그래서 10시로 이제 바라보고 히팅한다라는 이제 영상을 제가 찍었었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오시면은 훨씬 먼저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클럽이 치고 나서 안쪽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팔로스를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눌러 때려지는 임팩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정말 내가 말도 안 되게 눌러 때려진다고 해서 공의 머리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눌러서 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오히려 임팩트 자체가 훨씬 자연스럽게 앞당이 낮으면서 약간 이제 베어치는 느낌이 뭔가를 이제 좀 잘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특히 아까도 이제 훅 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면은 훨씬 좀 좋은 구질이 형성이 돼서 많이 왼쪽으로 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중상급자 분들이 훅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급자 분들보다 초급자 분들 거의 우측으로 많이 가는 형태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클럽 하나 밑에 깔아놓고 딱 방향 지시 딱 해주고 한번 해주고 그거 길대로만 따라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핏이 낮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훨씬 눌러 때려지는 임팩트 효율적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으로 박정훈 프로였습니다.